자, 나름대로 멋을 부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AP 그릴이 상당히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새롭게 추가되는 용품이 있어요. 도어 스카프 글로벤 마크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요트 바닥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본 차량은 9인승 패밀리카로 출고가 되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 중에 5분 추첨해서 목쿠션 날려드리고 더불어 댓글을 다시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본점 혹은 용인점에 방문하시는 언제까지 8월 31일 한 모든 분들께 목쿠션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 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태풍이 지나가고 매미 소리가 더욱 우렁차졌는데 이게 담기면 안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AP 그릴이 상당히 예뻐요. 요즘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할 때 거의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비싼데 상부 하부 합해서 무려 60만원인데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봅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GFIP 재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재질이죠. 그리고 안쪽에 이솔라까지 도포가 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솔라나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9인승 패밀리카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오래간만에 또 코튼 베이지 컬러가 들어왔는데 리무니시트까지 되어 있어요. 어떤 조합인지 한번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코튼 베이지 그리고 동일한 컬러의 디럭스 리무니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디럭스 리무니시트 하는 기능적인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승차자가 장거리 운행시 훨씬 더 피로감을 덜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와 이 차는 바로 네온 커블더. 이야, 이 네온 커블더가 겨울에도 유용하지만 여름에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냉해놓으면 아이스커피가 녹지 않는다는 것. 즉 가족들이 장거리 갈 때 아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네온 커블더가 하이리무진에는 이 정도쯤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컬팅 자석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일렬 쪽 한번 살펴봤고 아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일렬 쪽에 요즘에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블랙박스형 룸미러. 제가 얼마 전에 사고 났었는데 이거 없었으면 빌트인 캠에 녹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덕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행 시에는 뒤에 커튼이 쳐져 있어도 본 그 룸미러가 있으면 시야가 아주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자, 1열 쪽 다음으로 2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쪽 오픈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도어 스카프 일명. 자, 기존에는 순정 플라스틱을 이렇게 꼽아서 출고를 했었는데 글로벤 마크가 새겨진 도어 스카프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미끄럽지도 않고요. 그보다는 이렇게 요트 바닥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본 차량 그레이 컬러로 했는데 요트 바닥은 로브라운, 다크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 헤링본 요트 바닥도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도어 스카프가 아주 요트 바닥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이즈에 밝고 도어 스카프도 이렇게 밝고 그리고 올라가서 착좌를 하겠습니다. 제 키가 173인 성인인데 충분한 공간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 대박 났던 아트 포켓 이제 그만 얘기하자고 윤종신 닮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수석 쪽도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허니콤 블라인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름 햇빛보다 가을 햇빛이 더 무섭대요. 기미 주근깨 방지를 위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즉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차단 시에는 완벽 차단,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는 아트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카니발 전문점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열 시트를 또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3열 쪽에 제가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즉, 뭐 GV9, 기타, 뭐 새로 나오는 신형 산타페 모든 SUV, EV9까지 3열의 성인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오는 거 없습니다. 오로지 스타리아와 카니발밖에 없는데 또 스타리아와 카니발 비교하면 승차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본 차량은 하이리무진이죠. 네, 3열에 이렇게 성인이 독립적으로 승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카니발 9인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향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 가장 핫한 것은 바로
스타라이트입니다. 즉 아트원의 스타라이트는 외피 쪽이 아니에요. 외피 쪽은 이렇게 이질감이고 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피 쪽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질감 전혀 없고요. 야간에는 정말 아름다운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센터민 사이드 쪽에 응원하는 앰비언트 조명까지도 마찬가지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화려함보다는 기능성이죠. 즉 아트원의 하이루프는 주행시에 잡소리가 없고 AS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 금형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앞쪽에 하이리무진을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29인치 모니터가 탑재가 되는데 삼성 LG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29인치 자체 모니터를 사용하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브에 있는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패밀리카로는 카니발을 꼽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나온다는데 제발 착한 가격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본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언제든지 LPG 구조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6명 성인이 버스 정도를 탁 탈 수 있는 차는 바로 카니발이 짱이죠. 자, 후속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비칩니다. 아트원의 큰 자랑거리는 바로 보조 제동 등 디자인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고 야간에 보면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기아 신형 마크 카니발 글로벤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 즉 바디킷이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듀얼 머플러를 하니까 또 나름 깔끔한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오픈을 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고요. 그리고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주름식 커튼은 개방 시에 완벽 개방이 안 되죠. 완벽한 개방 그리고 완벽한 차단 그리고 블랙박스 즉 룸미러 블랙박스 리어 카메라가 커튼 안쪽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쪽 비춰주죠. 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와 스타라이트가 사실은 고프로로 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독립시트 2명, 4열에는 이렇게 많이 실려있어. 뭐 노래방 더싱도 선택을 했고 아트원에서 지급하는 레드포인트 대신에 지급하는 그리고 기아 순정으로 지급되는 지급품들 그리고 그 아래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상부에는 3D 매트를 깔아주면 끝장 납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태풍은 지나갔는데 잔여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입추도 지나고 뭐 여름은 이제 기억 속으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아트원에 오시면 이렇게 9인승 순정 패밀리카 그리고 7인승도 매력이 있습니다. 순정 시트 유지 요즘에 유행하는 황제 차박 6인승 은퇴자분들이 좋아하는 황제 차박 4인승 그리고 요즘에 핫한 아르메스 9.0 차량 모두가 아트원에 있고요. 계약 주시면은 현재 스타라이트 서비스 중이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